자, 방금 불 올렸어요. 이거 뭐냐면 보쌈이나 족발 먹고 새우젓 냉동실에 올려놓은 거예요. 먹고 남은 거. 내가 먹을 거니까 뭐. 근데 여기 사이다가 들어간 것 같아. 사이다 향이 살짝 나. 이 집 새우젓에서요. 좀 독특해, 새우젓 향이. 자, 파도 썰어주겠습니다.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. 오늘 내가 좀 지쳐 보이지 않아요, 여러분? 안 지쳐 보이시나? 오늘 일하기 싫은 날입니다. 아, 왜 그러냐면은, 아, 이 환절기 때 알러지가 있어요, 내가 계절에. 이 계절, 알러지 있는 계절은 내가 조금 뭘 하기가 힘들어요. 뭐든지. 아,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아시겠죠?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돼. 어쩔 수 없어. 나랑 같이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. 마늘도 안 들어갔어요. 멸치가루. 한 수저. 안 보인다. 소금도 별로 안 보인다. 이제 소금도 거의 다 먹은 것 같아. 아, 그리고 김띵님인가? 한번 열어봐야지 핸드폰으로. 아, 김띵님. 내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써야지 보여. 많이 안 좋아지네 생각보다. 인생 얘기 잼나는데 냄비 구멍 뚫리겠어요. 백김치는 맛 별로. 영상 보시면 제 댓글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. 저도 항상 감사드립니다. 아, 근데 김치 보내주신다는데 정말 마음은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하고, 저기 냉장고에 지금 김치가 요만한 통에다가 가득 차 있어요. 이게 김치 하나 들어가겠다. 이런 거 두 개 정도 양이 돼요. 근데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, 이게요. 어제도 누가 보내줘가지고 타이밍이 좋았어요. 일단은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깔끔하신 분이 있는데, 정모. 정모는 아직 모르겠어요. 내가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겠고, 어차피 코로나 시국이라 많은 인원이 모이지도 못하긴 하지만, 나중에 상황 보고 한번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. 그리고 또 한 분 더. 라이브 안 하냐고 하는데, 라이브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. 말 실수할까봐 좀 부끄러워. 뭐랄까, 특별히 실수의 말을 하진 않는데 좀 조심스러워요. 일단은 라이브는. 아, 조윤이 형,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를 한 번도 안 눌렀다고 합니다. 앞으로 좋아요, 구독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술 한잔하러 오세요. 형은 부산 살아서 서울로 오기가 힘들긴 하겠지만. 아, 그리고, 아, 먹방인데 좀 그럴 수는 있어. 내가 위생에 신경 안 쓴다고. 근데 뭐 깔끔한 스타일 아닙니다. 미리 얘기했듯이. 네, 좀 조금 이해해 주세요. 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더 깔끔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, 저희가. 그냥 좀 편하게, 약간 스타일이 어떠냐면, 예민해야지, 일은 예민하게 해야 돼요. 예민해야지 깔끔하게 되니까, 일은. 근데 내 삶은 조금 둔하게 살고 싶은 편이에요.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게 편하거든요. 약간 그런 의지로 살고 있어요. 내가 좀 편하도록. 너무 예민해도 살기 피곤하잖아요. 요거 이제 먹방이 읽어드릴까요? MIKIM 깔끔한 분. 일부에도 빨고 청도에도 신경 써주시면 먹방이 유니크해서 병맛 나는 먹방으로 지금도 구독자가 늘어났더니요. 병맛이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, 일단은.
일단은 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. 제가 뭐 뭐라고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.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.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거지 이거는 막 변화를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. 아직까지는 저는 뭐 구독자가 뭐 만 명이 돼가지고 한 달에 뭐 20-30만씩 이제 돈이 들어온다 어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뭐 뭔가 스튜디오 마커 따로 해야지 만들어야지. 근데 한계가 있어요. 이것도 어차피 나 혼자서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. 아 알바 해가지고 알바비 많이 받았습니다. 급구 알바라. 아 그리고 댓글 안 달아주시는 그 저 후원해주시던 분이 있는데 호야님 이 제 멘트 보시면은 잘 살아 계시나 궁금합니다. 그냥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지내시나 안부 정도는 저한테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. 궁금합니다 호야님. 어디 도망가신 거 아니죠? 진짜로? 어? 그러면 안 돼요 진짜. 야, 나 미워할 거야 저주할 거야 진짜로. 응? 나 삐져 그러면은. 후원은 안 해줘도 괜찮은데 댓글은 종종 달아주세요. 나랑 이 정도 관계를 맺었잖아.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.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고깃집 가면은 콩나물 냉국 있잖아요. 차갑게 해서 나온 이제 그런 별 특별한 맛은 없어. 그런데 시원해. 딱 그 느낌의 지금 콩나물이에요. 지금 이게. 그리고 제가 오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 직업적인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조금 이제 말투가 밝은 미소가 약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이제 이 가을철에는 계속 그럴 거야 아마. 환절기 때만 되면 그래요. 봄에도 그러고 여름엔 더워서 음식하기 싫고 여름엔 더워서 음식 안 해먹습니다 주로. 자 소금간을 하겠습니다. 건강 생각해서 소금 많이 뿌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단 요것만 뿌려보고 소금이 녹은 다음에 맛을 보겠습니다. 고춧가루 좀 뿌릴까? 칼칼하게. 이 정도 뿌리면 될 것 같아요. 적당함. 나 멸치 액젓 넣었나? 안 뿌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? 영상 돌려봐야 되나? 안 뿌린 것 같아, 안 넣은 것 같아요. 한 수저. 두 수저. 거의 뭐 한 수저 반이에요. 이게 호불호가 있어. 멸치 액젓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. 11시 먹을 때는 뿌리지 마시고, 네. 내가 밑에 지방 산다. 고향이 밑에 지방이다. 밑에 지방 음식을 좋아한다. 그러면 멸치 액젓 뿌려보세요. 그러면 이제 또 뿌린 거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. 아, 괜찮아. 딱 좋아. 맛있습니다. 감칠맛이 멸치 액젓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. 이거 뭐냐? 용가리. 용가리 익히겠습니다. 용가리 익히고 다시 오겠습니다. 시골에서 지금 깬 계란이 뭐 시골에서 갖고 온 알이라고 새 알을 줬는데 어느 사람이 이거 소금 쳐도 맛을 봐야겠는데? 아, 노린자가 색이 이뻐요 이거 진짜로. 좀 탔어요.
한 대만 가렸나? 일부러 가린 거 아니고 조금 탔어. 밥 하나 말아져 있습니다, 지금. 밥 두 개. 지금 배가 고파요. 배가 좀 고프고. 이게 좀 간이 세더라고. 먹으라고 줬는데. 맛은 있어. 간이 세가지고 많이 넣으면 안 되고. 짠지? 여기는 콩나물도 요 위에 그대로 넣겠습니다. 안 보이나? 짠지가 맛은 있어요. 어우, 뜨거워, 씨. 콩나물 조금 더 잘라주죠. 저는 긴 거보다 이렇게 좀 조스는 거 좋아요, 개인적으로. 자, 참기름 반 쓰죠. 좀 많이 넣은 거 별로 안 좋아요. 먹다 보면 물려, 음식이. 기름지면은. 예전에는 기름진 거 먹어도 물리는 걸 몰랐는데. 이게 조금만 욕심내면은 짜져요. 항상 부족한 대신이세요. 고추장은 그래야지 딱 좋아. 그게 양이 딱 좋은 양이 나오더라고. 약간 부족한 듯하게 넣어야지. 진짜 건강식이다? 내가 먹지 마. 근데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져요. 이렇게 먹고 술을 안 먹으면 운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살 빠져. 밥이 현미밥이라서. 근데 백미 먹으면 살 안 빠지더라고요. 확실히. 백미랑 현미랑 차이가 많이 나요. 간이 짠지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. 색깔이 너무 이제 허해. 허위 먹고 왔는데 한 숟가락 맛을 볼게요. 맛은 괜찮아요. 맛있게 잘 됐어. 그 잘난 계란맛 한번 봐야겠다. 계란이 고소한 것 같은데요? 기분 탓인가? 야, 조물주가 들어간 이 치킨 너겟보다 계란이 더 맛있어요.
아, 괜찮아. 맛있어.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말하긴 뭐하지만 맛있어요. 이 용가리 튀김도 먹으면서 부족한 거 채워줘요. 고기의 식감. 아, 오늘 오뎅국 끓일까 콩나물국 끓일까 고민했었는데 콩나물이 더 낫어. 잘 끓였어요. 맛있어. 있습니다. 다음날 소가 죽을 때
진짜 딱 국물만 이제 그 먹고 싶을 때 있잖아. 건더기는 다 먹고 이제 컵에다가 스프 먹는 것처럼 국물 먹으면 컵스프처럼 괜찮을 것 같아요.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도 아니고 여자 우는 소리가 나네. 뭔가를 팍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페트병 같은 걸로 박혀볼래? 느낌이 촉이 그래요. 잘 먹었습니다.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아니, 비싼 재료가 있어야지 맛있는 건 아니랄까, 항상. 그래도 어느 정도 부릅니다, 이제. 이것도 밥도둑이네. 맛있네. 단무지 무친 것 같아요. 단무지요. 무게 쫙 빼가지고. 하여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. 댓글도 감사합니다. 응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뭔가 원동력이 되는 느낌인지 이제 힘의 원천이 되는 느낌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힘의 원천이 됩니다. 제가 여러분 안녕. 아, 호원님 꼭 댓글 달아줘요.